the female monster. You know that? Everybody, let's get crazy right now. Look at it. 지금 사람들이 나 보고 미친 것 같아. 너도 날 보고 지금 좀. We are 4 Minute High. 이제만 하시죠. 이제만 하시죠. 이제만 하시죠. 네, 저희는 아시아 최초로 뉴에라랑 콜라보레이션 하러 바로 LA에 와 있습니다. 또 뉴에라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굉장히 핫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. 그래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게 굉장히 뜻깊고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이 될 것 같아요. 문화와 또 스트릿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돌아가는데요. 신났던 거는 일단 저희가 뉴에라와 함께 작업을 한 것도 굉장히 익사이팅한 일인 것 같고,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뉴에라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거의 본사에 가서 뉴에라의 이제 히스토리들을 다 공부하듯이 다 같이 봤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. 1955 was the first time they made an actual baseball. Ant-Man. 김이 같아요. 제대로 돼요. 디자이너 분하고 같이 저희 콜라보레이션 하는 모자의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요. 모든 게 다 저희는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기분 좋고 기억에 남게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The hot trends right now would have to be these unstructured A-frame old golfers is what we've been using the most recently for a lot of brands. My two favorite hats are probably these ones. Oh. The casual,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느낌. 그거는요, 저희 디자인 중에 마음에 드는 예지라면 뭐가 뭘 사고 싶나요? 좀 살짝 다르다고. 살짝 다르다고. 살짝 다르다고. 우선 저희 이번 앨범이 약간 힙합적인 요소가 많이
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상에서도 되게 스트릿 브랜드도 많이 입었었고 또 관심도 많았었고 또 보셨을 때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여러 전 세계 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, 저희 이번 컨셉을.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런 스트릿적인 영감을 많이 받아서 앨범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항상 영감을 주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, 그런 스트릿이라는 게. Hey girls, welcome to Supra! Hey! I got something. 저희가 성공했다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. 맞아요. 저희도 이제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. 근데 일단 K-POP을 이제 꿈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? 네.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심인 것 같아요. 모든 거에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면 패션도 관심이 없고 있고가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성공을 하려면 무언가에 관심을 갖는 게 그거에 조금 한 발짝 꼭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또 그리고 집중력도 있는 것 같아요. 그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다른 거는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그거 하나만 계속 파는 약간 집중력이 그게 되든 안 되건 될 때까지 할 거면 그냥 될 때까지 계속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포기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집중을 하면서 계속 그거에 발전을 해 나가면 어느샌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. 힘들었던 시기에는 뭔가 저희는 다행인 거는 팀이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서로 힘든 시기도 다 달랐고 그래서 누가 힘들 때 누가 이렇게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6년,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사소한 거에 힘이 들 때 뭐 너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뭐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서 막 잠을 막 많이 못 잔다든지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제 장난을 쳐서 이렇게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약간 엔돌핀이 돌 수 있게끔 약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하면 일도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따분하지만
아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되게 즐겁게 즐겁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놀림 보러 오는 거 아니죠? 갑자기 뭉쳤어. 다른 노래가 1초라도 안 하나는 백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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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났습니다. 아, 나 생각난 거 있어. 뭐. 나 되게 떨린다. 떨려. 언어 술사다. 언니가 생각하는 가연 언니는? 제가 생각하는 가연이는 네, 언어 술사입니다. 네. 아, 근데 그것도 있는데 그 가끔씩 재미를 주잖아요. 네. 네 그것도 있고. 그렇죠. 예를 들면 토네이도를 포테이토라고. 아까 저희가 이제 해변에 나갔었는데 잠깐 저기서 안개 같은 게 모래바람이 약간 오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제 저희는 보고 토네이도의 눈에 이러는데 저기 포테이토잖아요. 근데 가연이가 영어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말로도 그러거든요. 귀엽죠? 귀엽죠? 네, 귀여워. 매력 있어요. 좋았어요. 매력이 터지죠. 네. 빠방. 개성 강한 분들이나 뭐 다양한 패션 같은 부분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어서 그런 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 한 개성 하시네요. 아 이제 진짜 진지 모드로 가야 돼. 진지하게. 야 우리 이거 멋있게 하자. 머리가 안 멋있어 지금. 머리가 그냥 왕자의 게임 나와야 될 것 같다니까. LA에서 또 스트릿 패션 문화가 좀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거리에서 보드 타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다양한 스트릿 패션들이 좀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아시아 최초로 뉴에라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모자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거든요. 네네.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시고 많이 이제 구입을 사랑해주세요. 사랑해주세요. 요즘 이상해 변한 것 같아 예전에